안녕. 내 이름은 KM 덩키. 난 왕을 만든 킹메이커 덩키라고 해. 내가 왜 킹메이커냐고? 내가 없었으면 사울도령은 임금님이 될 수 없었거든. 진짜야. 난 사울도령 집에 살았어. 사울은 키도 엄청 크고 진짜 잘생겼다. 아마 우주에서 최고 잘생겼을걸? 근데 어느 날 하느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. 덩키야, 며칠 밖에 나가서 놀다 오너라. 며칠씩이나요? 하느님, 집 밖은 너무 위험해요. 걱정 마.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봐줄 사무엘 예언자를 만나게 해주마. 덩키, 너는 아주 큰 일을 하는 거란다. 제가요? 네, 알겠습니다. 나야 당연히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집을 나와서 넓은 들판으로 막 달렸지. 집을 떠나니까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하느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. 정말 사무엘 예언자님을 만났어.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듣게 됐다? 내가 왕을 세우는 엄청난 일을 돕는 거라고 하시더라? 우와, 이 덩키가 말이야. 킹! 킹! 임금님 말이야.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. 그 임금님 말고 진짜 왕.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.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도령이 임금님이 되는 거잖아. 그걸 알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.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. 사울도령이 하느님이 뽑은 왕이 되려면 사무엘 예언자님을 만나야 하거든. 내가 두 사람이 만나는 다리가 된 거야. 하느님 말씀대로 그때 사무엘 예언자님은 왕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 옛날 얘기를 들려주셨어. 소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느님을 기다렸대.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하느님을 만나게 된 거야. 그 뒤로 어른이 돼서는 하느님이 선택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하게 되었대. 이 아이다. 바로 이 아이가 하느님이 선택한 왕이다.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도 사무엘 예언자님이 하느님 말씀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된 거야. 우와, 정말 멋지지 않냐? 사울도령은 하느님 뜻을 잘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. 우리 사울왕이 끝까지 하느님 말씀을 잘 기다렸다면 더 좋았겠지만, 어쨌든 나도 하느님을 잘 기다리는 덩키다, 이 말씀이야. 내가 그때 밖으로 안 나갔어봐 사울이 왕이 됐겠어? 안 그래? 듣고 보니 그렇지. 하느님 뜻은 이 KM 덩키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.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너도 하느님을 기다리면 좋겠어. 하느님을 기다렸던 소년 사무엘처럼, 왕이 되기를 기다렸던 사울처럼, 우리 모두 하느님을 기다리면 좋겠다. 너넨 나보다 훨씬 더 하느님을 잘 기다릴 거야. 이건 진심이야. 그리고 잘 참고 기다리는데 도움이 되는 걸 알려줄게.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장소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마음이 속상하거나 화가 나면 기다리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. 그럴 때 내 마음을 잘 가라앉힐 수 있는 나만의 장소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아. 나한테 그런 장소는 교회다?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가끔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. 그리고 난 동화책을 읽어.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.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내 친구들 얘기야.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잘 기다려보자. 안녕. 예수님을 기다려요. 소년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. 여기서 듣고 있어요. 말씀하세요. 기다려요, 기다려요. 내가 여기 있어요.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. 기다려요, 기다려요. 예수님 뜻 알도록 날 마음 움직이도록 기다려요.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신 하느님,
여기서 듣고 있어요.